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레나 2000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기탐에서 한번 은총 씨하고 한번 훑었었잖아요. 그죠. 훑으면서 저희가 앞부분에 있는 프리셋들 위주로만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톤을 골라서 좀 만져본 다음에 네네네네네. 그렇게 톤 메이킹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레코딩을 해보는 그런 레코딩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후반부를 거기 사운드를 안 들려드렸잖아요. 그 렉탐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프리셋이 뱅크가 50개 있는데 한 42로부터 한번 훑어봤더니 신기한 거 멋있는 톤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활용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톤을 잡고 활용하는 것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 조금 어색한 거는 너무 그 쿼드의 터치 스크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화면을 눌러. 맞아요, 맞아요. 화면을 눌러갖고 뭐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 지금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탭 템포 막 이런 것들도 막 여기서 뭐 템포를 뭐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기 이런 데 보면 BPM들 있잖아요. 가서 확인하셔갖고 세팅 미리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뭔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지만 가격이 얼마? 35만원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밑에 설명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버튼 조작은 3개가 있고요. 이렇게 뱅크를 셀렉할 수 있는 모드와 이 안에서 또 페달을 할 수 있는 스톰프 모드와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150개 프리셋, 50개 뱅크 곱하기 3개 프리셋 그리고 효과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기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1.3kg로 아주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기타 앞 케이스에도 들어갈 수준으로 네, 조금 큰 건빵 바지를 입으면 바지에도 넣을 그렇죠. 수 있을 정도 요즘 트렌드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그리고 뭐 밑에다가 1kg 정도 들고 다니는 거 뭐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바지도 넣고 다니는 얘기는 아닌데 네. 네, 그냥 그 정도로 정말 컴팩트하고 쓰기 좋은 페달 아레나 2000 오늘은 렉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저희가 찾아놓은 톤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03A입니다. 더블 스윗이라는 프리셋을 찾았는데 이 프리셋을 한번 기본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좋아요. 어느 정도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딜레이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네. 딜레이가 꺼져 있는데 이렇게 딜레이를 켰죠 지금. 지금 켰죠. 생겼죠. 그럼 이 딜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템포가 지금 몇이죠? 95입니다. 95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시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반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BPM을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95로 맞춰줍니다. 네. 95로 맞춰주신 다음에 딜레이 항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바꾸시다 보면은 100을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타임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4분의 1로 가볼게요. 네. 4분의 1로 가면은 이렇게 95 템포에 맞는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빡세게 8분의 이런 식의 딜레이도 많이 사용을 하죠. 좋습니다. 4분의 1로 해놓고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게 스테레오로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해놨는데 자 딜레이 들어가서 아날로그 딜레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돌리면은 이제 딜레이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핑퐁 딜레이 같은 거 바로 스테레오감이 느껴지시죠? 지금도 타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타임을 또 100을 넘겨서 4 이렇게 되죠. 이거를 약간 그 트리플렛 말고 다수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딜레이 없이 기본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딜레이 넣고 좋습니다. 한번 하고 해볼게요. 일단 딜레이 한번 꺼볼게요. 네, 딜레이 한번 꺼보겠습니다. 딜레이를 껐습니다. 네. 아, 이게 30만원짜리 퀄리티가 그러니까, 아닌데. 소리가 좋아. 너무 좋아. 게인 약간 줄여볼까요? 좋다. 좋아요. 미들 조금 더 줘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제 만져보니까 이제 더 좋은 줄 알겠네. 그때 프리셋만 슥슥 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는데 전혀 맞아요. 그게 없다. 너무 좋은데? 녹음 가볼게요. 네. 예!
좋네요. 훌륭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게인을 주고 아까처럼 그 우리 싱글 노트를 한번 할 수 있게 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핑퐁. 그리고 핑퐁으로 딜레이를 한번. 그렇죠. 4분의 1. 닷. 어우, 좋아요. 스테레오감. 어우. 오졌죠. 가볼게요. 어우, 그 사운드가 꽉 차네. 마지막에 좀 틀리긴 했지만. 네, 뭐 비싸긴 한데 네. 넘어갈게요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뭐 피드백이 좀 길었는데 피드백이나 레벨 같은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조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운드로 좀 긁는 거 하나를 좀 추가해보고 네. 싶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좀 뒤로 가볼게요. 저희가 아까 재밌는 거를 아주 많이 발견했거든요. 자, 50번대 프리셋을 정말 특이한 사운드들이 많아. 오로라, 엑스칼리버, 루이. 어, 이거 좋다. 어, 템포 95 맞으세요? 좀 더 가볼게요. 그냥 재밌는 사운드들이 워낙 많아서. 어, 이것도 좋네. 홈커밍, 셀레늄. 어, 진짜 재밌는 사운드들이 많습니다. 어? 한번 긁어볼까요? 아, 이건 안 되겠네요. 리버브가 엄청 큰 거 리버브가 엄청 큰 거 같네요. 리버브를 만약에 끄게 되면? 이런 느낌. 디스트 리버브네요. 디스트. 아, 리버브. 디스트 리버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스트 리버브를 활성화 시켜놓고 뎁스가 지금 어 저게 이제 모듈레이션이 지금 먹는 거죠. 네. 정말 특이하네요. 한번 긁어볼까요? 스 이게 딜레이가 오네. 제 생각에는 네. 네. 뎁스를 좀 많이 낮추고 믹스는 다시 좀 줘도 될 것 같거든요. 톤 좀 줘서 살려주고. 좋네요. 이렇게 한 번씩 긁어볼게요. 템포 한번 맞춰주세요. 네. 템포는 우리 또 95. 95로 누르고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네. 터치 스피드 안 건드리는 걸로. 그렇죠. 그럼 이제 맞춰서 울겠죠. 네. 가볼게요. 아까 딜레이가 틀리니까 어. 티가 많이 나네. 저거 진짜 틀린데 어. 티가 많이 나네. 쟤는 뭐 볼륨을 좀 줄이든가 해야 되겠어요. 네. 저 트랙만. 자, 이번에 또 저희가 아까 찾아낸 아주 멋진 솔로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그 좀 저가형 페달에서 아쉬운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해상도? 파워? 전혀 안 떨어져요. 어,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잘 나옵니다. 네. 자, 핫 솔로 찾아놨는데 뭐야, 스티브 루카스야 뭐. 자, 지금도 아주 좋아요. 지금도 뭐 더 잡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 딜레이만 조금 더 길게 한번 줘볼게요.
아이고. 와. 아니 딜레이 때문에 리버브 때문에 소리가 톤이 또 확 바뀌었죠. 로우파이 리버브, 모듈레이션 리버브, 다이나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홀. 아 저는 스프링 리버브 느낌이 되게 좋네요. 소리 하이왕 올라갔죠. 어 좋아 소리가. 좋아 좋아 이거야. 가보겠습니다. 갈 거야. 가세요. 야, 아 우리가 뭐 당연히 뭐 딜레이 같은 걸 좀 과하게 잡아놓은 게 있긴 있는데 적어도 35만 원짜리로 만들어낸 트랙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나 솔직히 내 그 생각을 들었어요. 형 스티브 루카스가 형도 그 영상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 예전에 유튜브도 잘 없을 때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뒤에 뮤직맨 게트 쫙 깔아놓고 그 팝 세션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뭐 올리고요? POD 궁뎅이 올려놓고. 그니까, 맞아. POD 궁뎅이였지. 그리고 실제로, 이 현,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떠났었죠. 세계적으로 POD 궁뎅이로 나온 앨범이 몇 곡이겠어요? POD 궁뎅이가 현대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POD 궁뎅이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뭐, 예를 들면, 왜 그, 저기 뭐야 우리 복수에서 나왔던 톤랩? 또 마찬가지로 POD 궁뎅이도 지금 현역 그 형님 세션 분들이 아, 요런 음악은 요 톤 필요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들으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때 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아날로그 페달에 물려가지고 톤을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서 녹음을 그죠. 하는데 얘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진일보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있으면서 나올 것도 다 나와. 와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멀티하면서 이 가격대에 이렇다고 하면은 완전 칭찬하지. 제가 그래서 스티브 루카스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아까 뭐 루카스요 뭐 이랬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느낌이 나요. 톤이 그 느낌이 나요. 밸런스를 한번 잡아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엉덩이 POD 엉덩이의 진화형. 진화된 엉덩이. 아니 그리고 그 예전에 POD 렉형을 썼잖아요. 네 맞아요. 저 렉형을 썼었는데 잠깐. 그 톤의 그 느낌도 나고. 와 이게. 아니, 근데 진짜 가성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거는 미쳤는데? 아니 뭐 지금 뭐 잡을 것도 없겠는데. 네, 그냥 좋은데요. 솔로 조금만 그냥 볼륨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솔로 너무 멋있어서 좀 크게 듣고 싶네요. 좀 더 올릴까요? 네네. 이게 기타리스트들은 원래 기타 솔로 올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하도 욕 먹다 보니까 줄이는 게 버릇이 됐어요.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진했어요. 그거 맞아.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 그리고 솔직히. 네. 이렇게 칠 일이 어딨어? 그럼 이거 요즘에 지금... 이렇게 찍으면 나 요즘에 따라 딱 맞아, 좋아요 그, 딱 그 정도 맞춰주세요. 그 정도, 아니면은 그 스트링 유닛은 아니면 피아노가 이제 딱 중요하게 가는 테마 잡고 가는 거 뭐 그런 거나 따라 치지. 세션한테 한 8마디 준 다음에 솔로 한번 화끈하게 해주세요. 뭐 세션들 신나가지고 신나서 하잖아.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말하잖아. 아 요거보다 조금, 조금만 얌전하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야, 35만원짜리 오졌다. 진짜. 야, 사모. 야, 너 대단하다, 레구나. 대단하다, 아레나 2000. 야, 너 대단하다. 기타 한번 들어볼게요. 야, 너 진짜 괜찮은구나. 야, 제가 2000 대단하다 아레나 2000. 그 루카스를 뭐 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어디 있겠냐면 뭐
좋아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다 존경도 그쵸, 하고 뭐, 그 실제로 인정, 모두가 인정하는 기타리스트. 그리고 정말 그 세션 기타에 대해서 공부로 진입할 때 그 3대장 형님들 있죠. 뭐 더 크게 나서는 뭐 4대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탐슨 형님, 란도 형님, 그렇죠. 루카스 형님이 세 중에 한 명만 공부를 해도 맞아요. 굉장히 좋아지는데 거기서 루카스 형님을 공부하면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다채로운 톤과 다채로운 장르 맞아요. 그리고 기타의 테크닉까지 좀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루카스 형님을 이제 토토를 통해서 좀 많이 카피를 하고 라운더나 이제 탐슨 형님을 이제 이분들이 참여한 앨범을 그쵸, 통해서 그쵸. 공부를 맞아요. 많이 하는데 네. 이걸 치면서 예전에 제가 그 스티브 루카스 형님 한참 좋아하고 팔 때 그 생각이 나면서 와 이게 요 안에서도 이제 그 소리를 낼 수 이거 나 그 생각했어 이제 말이 안 되는 비율이지만 그 뭐 물론 뭐 저는 험싱싱 기타가 있으면 다 이제 어느 정도 험싱싱 기타 괜찮은 기타 있으면 충분히 조합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약간 나아가서 나 약간 옛날에 그 사운드가 좋은데 아 내가 루카스를 너무 좋아해 아니면 기타는 루카스 걸 하나 사고 얘만 있어도 흉내 낼 수 있겠다.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스티브 루카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 앰프를 하기도 뭐 그렇다고 루카스 형님 장비는 사실 대부분 다 렉인데 냉장고로 할 거야 같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35만 원으로 그 사운드의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충분합니다. 즐기기에는.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지금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데모용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까 딱 들었는데 우리가 심지어 UAFX 삼형제를 한 직후에 얘를 했잖아요. 근데 구리단 느낌이 안 들어요. 별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 얘는 굉장히 세련되게 또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심지어 35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아마 최근에 나와 있던 디지털 장비 중에는 거의 뭐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제가 기타면서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교육용으로 딱입니다. 이거 학교나 단체 이런 데서 이거 해놓으면은 이거보다 공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학생들 레코딩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학생인데 뭐 얼마나 지금 이펙터를 많이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날로그 보드를 짜겠으며 지금 아마 이거를 이제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후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성비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짜놓을 수 있는 거를 맞춰가면서 학생 생활 및 이제 필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캠퍼를 한번 사서 끝내야 되나 아니면 코드 콜텍스를 한번 끝내야 되나 근데 너무 지출이 너무 큰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머물다 가도 될 장비이지 맞아요. 않는가 그래서 나중에 취향을 파악하고 아날로그 보드를 짤 것인지 결국에는 이제 레코딩이나 이제 라이브용이 따로 있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정말 좋은 기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뭐 쿼드 하나 살 돈을 얘 8개 살 수가 있으니까 정말 개인용으로도 뭐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은택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죠. 쿼드 하나 살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내가 돈이 뭐 충분히 많이 있다. 뭐 예산이 뭐 300 넘게 있어서 쿼드든 캠퍼든 마음껏 살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가는 것보다 이런 저가형의 멀티 이펙터들 또 그런 페달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진짜 비싼 장비를 샀을 때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저는 이 부분 확실하게 저도 기초 체력을 다른 데서 키워놔야 돼요. 이런 내가 조금 부족한 시스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진짜 완전히 이해해서 그걸 초과하는 역량을 내봐야지 다음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장비를 정말 잘 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시작부터 펜더 커스텀샵에다가 쿼드 들려주면은 그거 진짜 반도 못 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용으로도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훈련용 퀄리티가 진일보된 엉덩이 수준이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는 사실 이거 좀 조금 괜찮은 페달 하나 값이란 말이에요. 35만 원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멀티 이펙터 입문과 그리고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입문용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한동안 이걸로 작업을 해도 될 수준의 맞습니다. 그 정도 머무를 정도의 수준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의 멀티 이펙터 입문과 공부한 한 2, 3년은 충분히 버텨줄 만한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멀티 이 디지털 계열 중에 최고 가성비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물론 이걸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는데 그 뭐 가능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받는 컨버터가 좋다라면 이건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실용으로 가능하다. 이 컨버터가 좀 애매하면은 거기서는 좀 그럴 수 그쵸?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것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가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딴 데 투자할 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좀 먼저 어느 정도 투자를 맞아요. 하셔서 내가 계속 최종 아웃풋을 보내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든다면은 저는 이건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기타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찬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좀 그 어떤 프리셋만 훑고 다니느라고 그리고 이 매력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헤드셋으로 못 들어봤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이렇게 좀 싸 들어봐야 좀 확실하게 네. 좀 감이 오는데 오늘은 기탐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악기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레나 2000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